아, 너무 귀엽습니다. 얘는 비율이 진짜 좋구나. 에네르기파랑 또 좀 다른 느낌의 기술들을 좀 썼어요. 가지고 있는 SHF 피규어 중에 가장 비싼 친구? 아, 돈을 얼마나 쓰게 하는 거야? 역시나 다 사야 된다. 네, 삼촌들 대단히 반갑습니다.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? 역시나 또 죽지도 않고 돌아오는 SHF 드래곤볼 시리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드래곤볼 Z의 마지막 최종 빌런인 마인 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캐릭터들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 부 사가의 시작이 그레이트 사이어맨 아니겠습니까? 가지고 있는 SHF 피규어 중에 가장 비싼 친구? 거의 20만 원에 육박했다. 오렌지 카운티 학교 거기에 다니잖아요. 그래서 히어로 컨셉으로 부루마 아줌마가 맞춰줬는데 개미맨 느낌도 좀 있고 그쵸? 네, 이렇게 헬멧을 쓰고 있는 기본 수트가 있다. 이게 너무 귀여워요. 다리를 옆으로 쫙 쩍벌을 할 수 있게 스커트 부분이 좀 이렇게 벌어집니다. 당연히 히어로기 때문에 네, 망토까지 착용을 좀 해줘야 되고요. 하트하는 느낌으로 네, 이렇게 좀 우스꽝스러운 포징을 좀 할 수가 있고 더듬이가 또 한 쌍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. 확실히 또 비싼 값을 합니다. 뭐 개인적으로는 너무 만족스러운 비싸긴 하니까 뭐 만족스러워야죠. 천하제일 무술부도에 이제 비델 때문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 규정상 헬멧을 쓸 수가 없어요. 부루마가 아이디어를 주죠. 그래서 선글라스와 두건으로 가릴 수가 있게 되어 있다. 원래 손오반의 얼굴 파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레이트 사이어맨의 까만색 머리는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제일 잘 어울리는 게 요 두건의 선글라스가 제일 잘 어울리고 이거 다음으로 잘 어울리는 게 초사이어인 야무와 스포포비치한테 이제 기 뺏길 때 좀 보여준다 그러면서 자기 기를 있느니까 폭발시키잖아요. 그때의 느낌도 재현할 수 있습니다. 뭔가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. 초사이언 느낌의 손오반까지 보여줄 수가 있고요. 전환 파츠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서 뭔가 했더니 지금 여기는 시계를 차고 있는 전환을 하나 끼고 있고 시계가 없는 전환 파츠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손 파츠는 총 10개예요. 짧게 하나 보여드릴게요. 얼티메이트 손오반인데요. 칼춤 추는 할아버지가 잠재 능력을 있는 힘껏 끄집어내주잖아요. 그때의 손오반인 것 같아요. 얼굴 파츠는 2개가 더 들어가 있고 에네르기파 같은 느낌의 굵직한 친구가 또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네, 기를 발사하는 느낌. 그 다음에 보여드릴 애가 요 미스터 사탄입니다. 셀 게임에서 등장을 하기는 했는데 부사가에서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스터 사탄입니다. 손오반의 장인어른이 또 되잖아요. 아, 잘 나왔어요. 비율 자체가 땅땅한 느낌의 미스터 사탄이고요. 얼굴 표정이 3개가 더 들어가 있는데 눈썹을 이렇게 하나 치켜 뜨면서 비꼬는 느낌으로 입을 벌리는 느낌. 그냥 입을 확 벌리는 느낌.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은 요 느낌. 요 표정 파츠가 되게 재밌어요. 제 기억에는 트랭크스랑 이제 마지막에 그 미스터 사탄이 대결을 하는데 그때 트랭크스 보고 놀랐던 기억도 있고 아무튼 이런 표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은 눈알이 튀어나와 있는 요런 느낌. 요 강아지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. 이 친구가 사실 죽으면서 마인부가 계속 그 이제 열이 받는단 말이에요. 착한 마인부를 각성시키게 만든 귀여운 강아지 피규어까지 들어가 있고 띠 같은 게 또 있네요. 얘 도복띠네. 아, 챔피언 벨트를 안 했을 때는 흰색 띠 그리고 또 챔피언 벨트가 따로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. 그 외에 승리의 V자 하는 네, 요 손가락 파츠도 있고 싸우는 느낌의 손 파츠 어딘가를 가리키는 느낌의 손 파츠 그리고 엄지척 하는 손파츠까지 해서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. 아, 요거 이렇게 포징하고 싶은 욕심이 막 납니다. 뭔가 요런 표정이 좀 잘 어울리지 않나 싶네요. 요렇게. 자, 이어서 미스터 사탄의 절친 마인부입니다. 일단 SHF치고는 굉장히 큰 박스입니다.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와, 마인부는 뭔가 소품이 느낌이에요. 아, 너무 귀엽습니다. 뭔가 순박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노란색 권투글러브 낀 느낌 너무 좋고요. 망토까지 한번 채워볼게요. 망토가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네요. 어? 비싼 건데 뭐 부러진 소리가 났는데? 아우, 보라색 망토 굉장히 느낌이 귀엽습니다. 헐, 허리가!
꽤나 귀엽게 돌아갑니다. 손 파츠가 두 쌍이 더 들어가 있어요. 얘가 초콜릿이나 사탕이 되어라 그래서 인간들이나 괴물들을 초콜릿으로 만들어서 먹잖아요. 그거까지 있고 장난스러운 개구진 이 포즈도 메롱하는 얼굴 파츠도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. 뭔가 도도리아는 옆으로만 넓고 좀 이렇게 짜부된 느낌이라면 얘는 옆으로도 꽤나 넓어가지고 좀 빵빵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. 아 진짜 너무 내 스타일이다 얘. 아까 말씀드렸던 미스터 사탄 놀다가 정말 우매한 그 인간 때문에 악의 마인부를 증기로 해가지고 분리가 됩니다. 가장 이제 강력했던 빌런이고 이 친구 와 꽤나 크네요 얘도. 얘는 비율이 진짜 좋구나. 팔뚝보다 전환이 더 좀 컸던 기억? 우리 저기 이창호처럼 턱이 좀 약간 무턱 까만색 바탕에다가 빨간색 눈동자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못되게 생겼고요. 그 외에 아, 요 표정 파츠들 너무 귀엽습니다. 정신과 시간의 방에 가뒀을 때 소리 질렀던 표정 파츠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마에도 화가 많이 나 있고 이 힘줄들이 많이 튀어나와 있는 이런 느낌. 밖에 나가게 해줘. 뭐 초콜릿도 못 먹어. 막 그랬더니 나 뭐 싫어 나갈 거야. 뭐 이런 느낌. 그리고 요게 뭔가 참는 느낌. 펼친 손 외에 손이 추가로 6개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. 이게 뭔가 했더니 와 얼굴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데 초능력을 쓰는 요 느낌을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. 역시나 다 사야 된다. 5,000 크스 되겠습니다. 초사이언 5,000 크스입니다. 일반 버전 5,000 크스는 또 따로 사야 되나 보네? 아, 돈을 얼마를 쓰게 하는 거야? 아, 죄송합니다. 피콜로가 퓨전을 가르칩니다. 그래서 손가락이 조금 삐딱하거나 뭐 호흡이 좀 안 맞아서 뚱뚱한 5,000 크스가 되기도 하고 삐쩍 마른 5,000 크스가 되기도 하는데 저는 그 일반 헤어 있잖아요. 그거를 참 좋아하는데 손오천의 머리 색깔과 트랭크스의 머리 색깔이 이렇게 조금 들어가 있는 거 그런 느낌은 조금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뭔가 자신감 넘치는 헤드 파츠까지 해서 얼굴이 총 3개네요. 손 파츠는 역시나 6개가 추가돼 있어서 총 8개고요. 이게 슈퍼 갤럭티카 도넛입니다. 그래서 이 위에다가 이렇게 포징을 조금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부우한테 슈퍼 갤럭티카 도넛 막 몇 개 던져가지고 엄청 강력했던 친구인데 고기술 썼던 거를 또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것도 있고 슈퍼 고스트 자폭 어택이 있어요. 그래서 화이파이브 하다 터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. 그 고스트가 여기 들어있습니다. 너무 귀엽게 잘 만들었네요. 스탠드에 꽂아두는 것만으로도 시선 강탈을 할 수가 있고 보라색 혓바닥도 뭐 조스바 먹었나 너무 귀엽고 기술이 많은 5,000크스답게 조금 더 루즈가 이렇게 두 개 정도는 더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마지막 친구는 바로 드래곤볼 Z 세계관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베지 되겠습니다. 귀걸이로 이제 퓨전과 비슷하게 합체를 조금 하죠. 사탕이 되어서도 마인부와 싸워서 이겼던 베지터와 카카로트가 네 이렇게 합쳐진 느낌이고요. 뒷머리는 베지터, 앞머리 이렇게 조금 내려온 거는 손오공, 얼굴은 일반 버전은 하나가 더 추가해서 두 개고요. 초사이언 버전 헤드가 세 개가 더 들어가 있어요. 총 다섯 개인 거예요, 얼굴 자체는. 확실히 귀걸이를 조금 해서 그런가 또 예쁜 느낌이 좀 있고 그렇죠. 어택 빔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있어요. 마인부한테도 썼던 기술 같은데 기존에 그냥 일반 에네르기파랑 또 좀 다른 느낌의 기술들을 좀 썼어요.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. 멋있어요. 손 파츠가 그래서 다섯 개가 추가가 되어 있어서 총 7개고요. 이제는 없으면 섭섭하죠. 또 이렇게 팔짱 낀 느낌, 건방진 포즈를 할 수 있는 팔 파츠가 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우사가 네, 출연을 했었던, 나왔었던 등장 캐릭터들 7종을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. 보면서도 웃음 나고 만지면서도 재미있었던 요 반다이 SNCF 피규어들 이제 거의 다 많이 보여드린 것 같긴 한데요. 아직 조금 더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은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드래곤볼 SHF 피규어들 함께 또 보시고 대리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안녕히 계세요.